서준은? 잠들었습니다. 박 원장님 오전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. 어머니, 오늘은 제가 서준이 곁에서 돌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렴. 새해기 있으니까 넌 걱정 말고 출근 준비해. 나 좀 보자.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? 둘째 소식 없니? 서준이 동생 말이다. 서준이도 있는데 천천히 갖자고 했어요. 말 같지도 않은 소리. 애가 있어야 너도 진우도 제대로 된 가정 이루는 거야. 연락해 놓을 테니까 낮에 한의원 다녀와. 한의원에요? 검진 받고 보약 보내오면 정성으로 먹어. 둘째 빨리 갖도록 해. 서준이가 싫어하지 않을까요?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유전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솔직히 서준이는 반쪽짜리 손자야. 혈통이라는 게 무서운데 족보도 없는 집안 씨라서 그런지 나약한 거 봐. 절에선 힘들어. 그래도 SA그룹을 위해서도 대를 이을 완벽한 핏줄이 필요해. 내 말 뜻 알겠니? 네.